봅시다.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 됩시다. 앞뒤 사람 인사해 봅시다.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 됩시다. 네, 마지막 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항상 매주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도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저랑 같이 공부한 지 거의 한 3년 정도가 돼가요. 근데 제 설교를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더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다듬어진 검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검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검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볼로의 경우를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져야지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많이 나눴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건 그리고 또 잘못 해석했던 것들이 있는 것 때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지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만 오늘 더 이어서 자세히 나누면서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 시기를 깨어 분별합시다. 네, 이 시기를 깨어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엄청난 예언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역사서라고 이 서신서들을 구분했는데 맞습니다, 역사서가. 그러나 이 모든 성경책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가장 많이 말씀했던 사복음서는 예언서 중에 예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나눴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 오늘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마지막 때가 이해되고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구약과 마지막 때와 계시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원래 하나의 책이 누가복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의 책이 더 연결되어 있는데 그 책이 뭐라고 했죠? 네, 사도행전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과 사생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사람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당연히 바울이죠. 왜 그래요? 사도행전의 3분의 2 이상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바울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고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신앙을 가장 가까이서 접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앱골빌빌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아주 자세히 나눌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가니까 이 마지막에 끝인사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 끝인사 가운데 누가 있느냐? 자,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가 뭐래요? 의사예요. 의사인데 앱골빌빌 가장 바울이 어렵고 바울의 신앙이 가장 끝자락까지 왔을 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앱골빌빌 요 책이 가장 중요한 계시 바울의 책 중에서 계시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요 계시의 책이 풀어지고 바울의 사상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눈을 열어줄 때 가장 옆에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접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구약시대에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짧게 나누고 오늘 나눌 내용들로 좀 넘어갈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아무래도 좀 생소한 개념이고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맞다 보니까 이게 거의 한계로 들어가고 한계로 흘러가는 느낌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특별히 장로교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에서 무천년설은 지금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는 게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상징이라는 거고 그 상징이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오는 이 재림 지금 이 사이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시록 20장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 잠깐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제 말보다는 성경을 보는 게 좋으니까 잠깐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천년 왕국의 특징이 뭐냐?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보니까 어디에 던졌어요? 무적행에 던졌는데 그 문을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만약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못 속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안 지어도 되는데 우리가 왜 죄를 짓나요? 사단한테 속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선악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청년설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해버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 우리가 이건 마태복음에서 아주 자세히 나눴잖아요.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 하늘나라와 영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져 버린 거야.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니까 잘못된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년 동안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진리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미혹당하고 있는 시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연구해야 되고 제대로 봐야 되고 특별히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천년왕국 시각이 아니고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개념이 아니라 또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낙원은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지만 제대로 안 행한 사람들이 성 밖에서 낙원에 있는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성 안에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과 스올과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마지막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미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들이 정확하게 쌓여 있어야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나눴던 내용들을 이 칠판에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저번처럼 이렇게 제가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집에 가시면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 화면을 다시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칠판에 적고 여기 지금 나와있네요. 뒤에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예수님이에요? 네, 아니죠. 누가 내가 저번에 실수해가지고 나를 주라고 말했다고 시험 봐서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제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저는 제가 두 증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꼭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저는 저를 두 증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꼭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 성경으로 상고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어주고 오늘도 여기 갖고 왔던 요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연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 계속 찾고 이러면 저는 빨리 찾는데 여러분 늦게 찾고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제가 PPT로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씀들을 잘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분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지금 창조 전부터 그리고 새 예루살렘 때까지 잘 보이시죠? 그때까지의 이 타임 스케줄을 제가 적어왔는데 이 스케줄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이 정확하게 나뉘어지는데 그 나눠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개념들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조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6장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비유인데 그 비유를 잠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자. 이 거지가 누구예요? 나사로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요거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주님이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사건을 말하는 건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이 나사로와 다르게 부자가 있었어요. 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어디로 갔대요? 음부, 요게 하데스라는 뜻인데 음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가 눈을 어떻게 했대요? 들어서 내가 눈을 들어서 봤는데 그 위에 뭐가 보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데스로 갔는데 그 하데스에서 아브람과 나사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요거는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약과 구약이 나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로써 교회를 사서 신약시대인 교회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전까지는 예수님이 살아있어도 어떤 시대예요?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로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해주는데 요때에 이거를 자세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가깝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대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요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과 구렁텅이의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그대로 우리가 구약시대의 지옥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을 그려보자면 바로 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정직하게 보다 보면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 안 합니다. 항상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올.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성경을 봐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요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야곱이겠죠. 내 아들은 누구겠어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셉이 지금 죽은 줄로 지금 아버지가 아는 상황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왜?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야곱이 생각하고 있어요? 스울로 갔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스울이라는 곳에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뭐 10편, 18편 이런 데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어디에 들어가고?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진짜로 회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회개하고 있던 요 사람이 자기가 어디 문에 들어갔다고 하냐면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이 구약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스올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알았던 거랑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스올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 스올이라는 곳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곳이 다 지옥 개념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스올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까 어디? 하데스, 음부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 스올에는 음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요곳이 낙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있대요? 땅 속인데 요걸 원어로 제대로 보면 땅의 심장, 땅의 중심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 가운데 가장 중심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요나를 봐야 돼요. 요나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나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고 내가 어디로 들어갔대요?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야. 요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스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땅속 깊은 곳 중심부 그게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스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하늘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요? 밑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또 이 말과 굉장히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23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만 요 비유들이 계속 나와요. 두 강도에 대한 비유는 다른 데도 있는데 두 강도 중에서 그 강도가 강도에게 예수님이 낙원이란 말을 쓰는 그 개념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다 아는 이 두 강도가 있죠. 사형을 받게 돼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한 강도는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이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 파라데이소스라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 간다 했어요? 음부 간다 했단 말이에요. 음부를 간다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 그날 오늘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나와 낙원에 있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은 상충되지 않는데 분명히 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 했고 또 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낙원에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헷갈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요게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이미 16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있어요? 스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음부가 있고 음부 위에 뭐가 있어요? 구렁텅이. 구렁텅이 위에 뭐가 있어요?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여러분 음부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낙원 가운데 같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잘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시작. 그리스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뭐 했어요?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육체로는 죽었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음부에 내려가서 주님이 선포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구절을 나내구라고 말하는데 사실 모든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요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선포를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요게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와 같은 날이 노아의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게 마지막 때가 한 번이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한 세대가 끝나버렸어요. 그 마지막 때와 같은 죄를 지었던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에게 가서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믿지 않고 죽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좀 요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제가 금요일날 얘기 드렸어요. 왜?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회개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요도 누가가 적은 거죠. 누가가 바울의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세 가지로 줄이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뭐래요? 심판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의 심판 때 복음이 완전히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로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말하는데 단순히 회개, 신앙, 세례, 안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과 뭐를 말해요? 영원한 심판.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어떤 영생의 부활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어떤 부활에?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야. 그 부활의 끝이 있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심판으로도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요 부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 가서 왜 죽고 이미 끝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아니요. 심판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요한 계시록에서도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19장에서 오시는데 그 입에서부터 뭐가 나온대요? 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이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무슨 선? 양날성 검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면성 있는 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계시록에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예수님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대요? 예리한 낯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낯을 가지고 첫 번째 뭐라냐? 당신의 낯을 휘두르십시오. 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이요. 완전 이것을.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뭐하냐? 이 낯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요? 곡식을 거두어. 요게 좀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영접하러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휴고하고 추수해가지고 영접해서 다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또 불을 가진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낯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원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혜의 때와 신원의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신원의 때를 뺐어요? 안 뺐어요? 뺐어요. 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은혜의 때니까. 그게 복음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왔어.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낯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낯을 가지고 신부들을 추수하고 또 그 낯을 가지고 뭐라냐? 땅의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가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포도주를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피라고 말하잖아요. 이 음녀가 그 피에 취하고 땅의 상인들, 땅의 왕들의 그 피에 취해 있잖아요. 그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어떤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왜?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추수해서 결혼식을 해요. 한쪽에서는 심판을 해서 그들을 지옥불에 그 무적행의 사단들을 던져버려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은 뭐예요? 항상 사랑, 사랑,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있는 그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 심판의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그냥 사랑, 사랑, 사랑으로 내가 거듭났고 사랑으로 내가 주님 만났고 내가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 복음의 양면성과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면 요 말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요 말들이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뒷구절에 4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기로?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수님 앞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복음을 완성하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이를 위하여라고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어떤 복음이에요? 너희가 믿지 않았던 그 예수가 진짜 왕이었다는 거야. 메시아였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 땅에서 믿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해 보시다. 우리 주님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고백이 영으로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것처럼 온갖 죄를 지면서 그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노아처럼 또는 노아 때 후손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 수울 가운데 음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음부의 불이 닿지 못하도록 구렁텅이 위에 있는 어디? 낙원에 들어간 거야. 그 낙원에서 주님이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단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모를 부활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쳇바퀴 도는 신앙, 힘이 없는 생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부활을 같이 했는데 그 부활로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피를 뭐예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지 않는 몸으로 육체로 짐승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이 땅에 와서 피 하나 딱 묻히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그렇게 구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인데 부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시작.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됐어요? 버림이 되지 않았어요?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그때 당시 몇 명? 500명. 지금 요 설교할 때는 120명만 남아있었지만 500명이 되는 사람들의 요 사건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음부를 이기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계시록 20장도 자세히 나눴지만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때 주님의 권세 가운데 음부가 죽은 자를 토해내요? 토해내지 않아요? 토해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부가 이 땅을 지금 다스려요. 좀 이따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 다스림을 당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미혹당한 자야.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는데 거짓말 치는 자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승리하시고 또 승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휘장만 딱 깨진 게 아니에요. 휘장이 깨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덤이 어떻게 해요? 열려졌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자던 누구? 요 성도들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깨어났어요. 몸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살아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음부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실 때 그들의 영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왜 같이 부활하느냐? 자, 에베소서 4장이 그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꼴비비를 나눌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 위로 올라가실 때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한 거잖아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 요거를 아이크말로시아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원어는 포로나요. 포로. 이 음부 스울 가운데 포로로 있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았어요. 사로잡혔다. 누구한테?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사로잡았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성경을 자대로 보면 각주가 달려있거든요. 그 각주가 뭐냐면 시편 68편입니다. 그거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뭐 했대요? 취하시고. 그 사로잡은 자를 다시 사로잡고 무슨 뜻이냐? 사로잡은 자를 주님이 다시 내 편으로 가지고 온 거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들도 같이 부활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죽음의 영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영에 완전히 박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피를 붙잡을 때 그들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권세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셨느냐. 자 보세요.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뭘 줬대요?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자, 올라가셨다는 즉 땅 아래 낮은 곳, 요게 하데스, 음부죠, 음부. 음부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어디?
하늘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모든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이 하나라는 거에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좀 이따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뭐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영계의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보다 뭐?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개요? 지금 보이는 하늘 1층, 2층, 몇 층? 3층 천년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좌로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구역에 있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이기시고 데려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술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야.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해요? 요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부활해서 위로 올라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나서,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경험한 사건, 그때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이미 임한 때야? 십자가의 사건이 임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영계를 경험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 올라갔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말해요? 낙원이다 라고 말해요. 낙원. 요 낙원이라는 개념을 누가 썼다고요? 바울과 누가가. 그러니까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시작했고 그걸 누구한테 전수한 거예요? 누가한테 전수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낙원을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위로 올리시면서 이 위로 올리시면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 승리 가운데 어떤 승리가 일어났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를 불리게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자이냐? 자 여러분 창세기를 봐야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첫째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나뉘면서 뭐가 생겼어요? 궁창, 하늘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생겨요. 시간이 생깁니다. 피조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 하늘을 궁창이라고 표현하는데 궁창은 원래 누가 다스렸어요? 우리가 다스렸어요.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 피조물을 우리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왜? 아담은 붉은 의기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여있고 보혈의 피가 덮여있으니까 죽음의 영이 침투해요? 못해요? 못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그늘, 선을 막한 바람 소리 가운데,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소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그들은 지성소와 성소겐처럼 희장의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된 상태. 그러니까 에베소서 뭐라고 말해요?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의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왜?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야. 하나 될 때 뭐가 임하느냐?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담 가운데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지혜가 모아지기 시작하고 천사들 어떻게 해요? 부린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부려. 아담의 권위가 회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냐? 천사는 부리는 영이래. 근데 우리가 왜 못 부리냐? 권세가 회복 안 됐어. 여러분 다니엘이 권세가 회복됐습니까? 기도하니까 누가 움직여요? 미가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해요? 관계로 넘어뜨리려고 했어. 그 가운데 옷이 더러워져요. 신부의 모습이 사라져요. 그 가운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먹였어요? 납치해서? 아니요. 먹으라고 그냥 보여만 줬어. 근데 그 불법 증상에 탐스러워 보여서 뭐래? 사인을 했어. 사인을. 그 사인을 딱 하는 순간 공중을 어떻게 해요? 권세를 누가 잡아? 사단이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제는 세상에 신이 된 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원래 공중과 하늘과 땅과 시간과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잊어버린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삶. 왜 이런 삶이 일어나느냐? 빼앗겼기 때문에.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걸 되찾아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요거를 뺏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군대들이 그 사단이 그곳을 장악해버립니다. 왜? 우리가 타락해서 사인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군대 뱀과 사단과 마귀, 뱀이 옛뱀이 곧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 이사야 14장의 내용을 보면.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지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루시퍼와 누구와 싸웠어요? 그의 사자들. 루시퍼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루시퍼는 그때 당시 그룹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장 밑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도했던 귀신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체계는 완벽한 체계에다 군대이거든요. 그 군대 체계를 그대로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 6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그를 대항하는 사람들의 권세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뱀은 사단막이라고 그 밑에 가장 큰 단위가 뭐냐?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을 다스리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거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에 가니까 이것도 요 비유, 귀신 들린 비유는 나오는데 요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귀신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뭐?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봤더니 군대라.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가 많은 군대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레게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 이름이 레게온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군대를 귀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를 가진 요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 일곱 귀신. 일곱 귀신은 항상 붙어다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 말하잖아요. 속이 비어진 땅 가운데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 하잖아요. 요 일곱 귀신이 항상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귀신이 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뭐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 눈 멀게 하는 귀신. 요 귀신들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 귀신들은 이렇게 각자의 계급대로 왜 하나님의 질서 체계 안에 있던 그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버렸거든. 요 사람들, 요 귀신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공중의 권세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베소서에서 이 영적전쟁에 대해서 앱골빌빌 요 바울은요, 그때부터 제대로 요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떤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요 자가 무려 4,000년 동안 타락하고 나서 계속해서 공중을 잡은 자가 다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언제 깨지느냐?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뭐에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음부를 이겨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사단은요 권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뭐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단의 이 군대의 명이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뭐 했대요? 무력화하고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겼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주님이 이기고 주님이 그 이김 가운데 어떻게 이겼는가를 에꼴비빌에서 나눠서 다 설명해놨어요. 왜? 그 같은 시기에 적었기 때문에 그걸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준단 말이에요. 빌립보서도 에꼴비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곧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완전히 복종함, 겸손함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어떻게 했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뭐를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그 이름의 권세가 부여되는 순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에게 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신 거야. 단순히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다스리는 존재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DNA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지었던 성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재창조하기 오신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아담의 권세가 회복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피조물, 사담이 뭐로 보낸다고 했어요? 에노시. 에노시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유다서에 보니까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 피조물처럼 비전을 잊어버리고 다스림을 잊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거, 돈을 왜, 명예를 왜, 음란을 왜, 내가 보고 원하는 것을 왜 살아가는 삶, 이 육적인 삶, 이 삶이 에노시의 삶이에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거는 도둑질이니까,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하시라 하니까 감사해서 끝나면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지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희석됐기 때문에, 복음의 권세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회복했는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거지의 솜에서 불법 조문에 사인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사기에서 깨어나는 자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이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에 있는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뭘 주셨대요? 이름을 주셨대요. 저는 그동안 너무 멍청하게 이게 그냥 각 사람의 이름에 붙여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의 문맥을 보고 에꼴빌빌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니까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권세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제3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점령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들일 때, 깨달을 때, 내가 감춰지고 눈에 가려져 있었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누구를?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뛰어나지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해요? 복종하겠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사단의 권세는 언제 끝나느냐? 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계속 공중 권세를 잡았대. 속고 있는 거야.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꾀는 자.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하냐?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비가 여전히 세상의 신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아, 당연히 지는 거지. 당연히 죄 짓는 거지. 아, 당연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권세가 회복될 때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권세가 회복될 때 여러분은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권세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 이거 빌립보서를 보면 어떤 사건 이후에요? 언제 이름이 뛰어나졌어요? 십자가 사건 뒤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뒤에 이름이 뛰어나시고 또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머리로. 근데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피조물보다 아래 상태로 해서 종노릇했던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서 사로잡힌 자를 취하셔서 올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어디냐? 다스리는 위치인 거예요. 다스리는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알았으니까 정교분리를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정보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왜? 우리는 정보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제대로 된 진리를 모르고 제대로 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말, 미혹된 말 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건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는요, 만물 위에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회복한 아담의 모형일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회복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머리를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단은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강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이 못 전파되게, 우리의 건세를 못 알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순간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에베소서가 정말 놀라운 책이야. 선전포고를 하고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뭐예요? 이게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야. 비밀은 항상 뭐에 비례해서 쓰인다고 했어요? 왕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미 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는 거야. 교회는 교회고 천국은 천국. 교회 다니면 천국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부패하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다른 걸 찾는 거야. 왜? 애초부터 뿌리부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론이 너무 잘못됐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자체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그가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야, 너네가 최고인 것 같지? 사단마에 너희가 세상 장악한 것 같지? 너희를 이긴 이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조문이 불태워졌어요. 여러분, 왜 불태워졌어요? 하나님은요, 그 법조문을요 그냥 없앨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발적으로 준 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잘못한 것에 그냥 덮어주면서 사단 떠나가라고 예수님은 할 수 없어요. 왜? 성품 자체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피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단 마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완전히 무력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주님이 근데 올라가서 낙원을 3층 천으로 만들고 끝내느냐? 아니요. 주님이 뭐 하신 줄 아세요? 교회를 피로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는, 아니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지혜로운 자들, 집사들, 요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세팅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제니에서 할 수 없던 거, 불주먼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 그들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모를 몸을 세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낙원으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이제는 어떻게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 시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야지만 누가 오신대요? 성령님이시, 성령님. 이른비 성령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사도의 기름부음이 부어져요. 선지자의 기름부음이 부어져,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의 기름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교회를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사실 내가 널 회복시키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 결혼이야, 결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던 이유, 단순히 권세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권세 이전에 뭐예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결혼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교회는요, 반드시 신부가 됩니다. 왜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된 상태가 됩니다. 요 상태가 되니까 뭐가 회복된 거예요? 신부의 부르심이 회복되니까 다시 에노시가 아니라 아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아담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야?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누구와 싸울 수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때부터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마지막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성령님 안에서 운행하지를 못해요. 성령님 안에서 천국을 선포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천국은 이곳에 이미 임하고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신부로서의 부르심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게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계시록 12장 잠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나오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아, 여기 안 나와요. 죄송해요. 계시록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장에 가니까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12장이 설명했다고 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이스라엘을 거쳐 1절에 나오는, 2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이를 배웠어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낳는 이스라엘,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니까 뭐를 했어요? 별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요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죠. 꼬리가 이사야 9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성경의 단어를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9장 15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가 있대요. 머리와 꼬리를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냐? 15절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권세를 잡은 자고 그 밑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는 뭐예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꼬리, 용의 꼬리에 쓰임받아서 별, 별이 여러분 금요일에 나왔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새벽별, 예수님, 계명성, 루시퍼, 그 다음에 주의 사자들. 계시록 피고 있으니까 1장 한번 가볼게요. 1장. 1장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 있는데, 그 일곱 별을 바로 해석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뭐래요? 사자요라고 말해요. 사자. 요게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면서 그 핵심을 사자, 목회자,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에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 목회자,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별, 별과 같다고 말해요. 궁창의 빛과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꼬리에 찔려서 목회자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배도하고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대요. 3분의 1이 이미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그래.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게 해요. 왜요? 교회가요, 권세를 회복할 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권세를 회복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거짓말처럼. 그래서 어떻게 예수회를 통해서 뭐 전천년설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고, 무천년설 넣기 시작하고, 뭐 구원론을 잘못 만들기 시작하고, 교회론을 잘못 만들기 시작하고,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성령은 없대요. 은사가 없대요. 방언하지 못한대요. 신사도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통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을 계속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교회가 이제는 못 싸워요. 힘이 없어. 여러분, 진짜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짜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그 발악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지금 우리가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계시록 12장 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이들이 싸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 싸우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제가 말했어요? 전 3년 반이 일어났을 때 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요 싸움이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에 끝난다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성경보다 깨달았는데 내가 잘못 설명한, 그래서 내가 금요일까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에서 져서 누가 떨어졌어요? 마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격해서 몇 년을 공격해요? 3년 반. 그 3년 반이 뭐예요? 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쟁은 전 3년 반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쯤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 3년 반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전 3년 반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끝납니다. 왜 끝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두 증인이 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요. 주님이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 전도는 사라집니다. 누가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을 이어지면서 이 복음의 방향이 누구로 바뀌어요? 이방인으로 바뀌어요. 왜? 이방인을 통해서 주님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한세 사람 만드는 거 에베소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로부터 바울은 이제 내가 로마에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이방의 신부를 준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낙비가 있는 거 아시죠? 이른비와 늦은비 중간에 소낙비가 있습니다. 그때 막 주님이 이방인의 신부들을 막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 막 점점 불거지기 있어요. 근데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전쟁이 뭐 승패로 끝날지 평화협정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요 전쟁처럼 보이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잠깐 동안 고울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에스겔 38장에서 러시아와 이란과 하마스가 뭉쳐서 공격할 때 그 이스라엘이 편안한 가운데 거주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 이방인의 신부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자 보세요. 요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 전쟁이 딱 일어날 때, 그때 이미 두 증인과 14만 4천 명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왜? 두 증인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때 들어가야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평화 시기가 있잖아요. 평화 시기가 언제까지 되시느냐? 넷째인이 떼질 때 뭐가 와요? 전염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통제돼요. 그래서 두 증인과 전쟁이 일어날 때 두 증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움직여요, 그때는. 그 가야 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넘어가고 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제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아니요. 제가 탈한국 간다 그랬어요? 탈한국 아니라고 했죠.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이 가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열매들인 거예요, 천열매들. 천열매들은 순교를 하고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사람들. 요 사람들, 이, 그 하나님 이방인의 신부들 중에서 주님이 첫 번째 그룹으로 다윗장마 레이지파처럼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날 때가 아니라 이 전쟁이 시작될 때쯤에 곡과 마곡 전쟁 가운데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그 이스라엘 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서 있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이미 뭐가 완성이 되냐? 이방인의 신부들, 천열매들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권세가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의 권세가 회복되니까 누가 움직여? 미가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지금 교회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점점 주님이 깨닫게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방인의 신부들이 자라나고 준비되다가, 이 천열매들이 정말 준비돼서 나 순교해야겠다
이들은요 완벽한 다윗 장막을 만드는 자들이, 그리고 다윗 장막을 만들기 위해 유대인들을 깨우러 들어간 자들이요. 그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요? 이 싸움은 단순히 이란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싸움이 터질 때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쟁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21일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왜? 다니엘이 싸우고 기도할 때 며칠 동안 위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21일 동안. 이 전쟁 가운데 이 권력 다툼이 있지만 결국엔 미가엘이 승리하는데, 딱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북한과 저기 아 우리가 북한이 아니죠. 우리, 남한과 북한이랑 싸우면 야 며칠 만에 끝나겠다 전략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전략 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 21일 동안 그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21일 동안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나팔이 세 번 불어요. 근데 아마 요 나팔이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그렇다 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용이 이들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 12장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고 있죠? 12장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대요? 쫓겨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그러나 뭐는 와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땅과 바다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나팔이 뭐예요? 땅. 두 번째 나팔이 뭐예요? 바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어나요? 8장 다시 한번 가보 계시록 8장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면서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별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루시퍼 계명성이 있단 말이에요. 요 계명성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왜? 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 전쟁이 마무리되는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마무리된 게 아니야. 왜요?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뭐를 하냐? 물과 강을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타락시키는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 이거 잠깐만 잘못 찍었나? 8장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 이 샘물이 신부, 그리고 강이 성령을 말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제가 하는 말은 이게 다 비유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열 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실제 재앙이었어요? 실제 재앙 아니었어요? 실제 재앙이었는데 또 어떤 재앙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예표로 주님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가 맞고, 그 설교와 더해져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때 이 사단이 내려와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셋째, 큰 별이 땅에 떨어져요. 왜? 하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근데 그 별의 이름이 뭐래요? 쓴쑥이래요. 그의 쑥이 어떻게 해요? 물의 3분의 1을 쓴쑥으로 만드는데, 요 쑥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딱 한 군데에서 해석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놀랍고 시가서에 있는 잠언이라고 했어요. 잠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이거 금요일날 나눈 거긴 한데, 잠언 5장과 7장은 이 적그리스도 음료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시가서가 시편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잠언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뭐와 같아요? 숲과 같아요. 이 라이나라는 뜻인데 저주, 독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뭘 타는 거예요? 동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을 타기 시작하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런 즉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요 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5장 뒷절로 가면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 샘물을 밑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한 내 신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장은요 계시록 12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이 개념대로 우리가 계시록 12장, 아 8장이죠. 계시록 8장. 자 가보겠습니다.
자, 8장을 보니까 그 일대로 실제로 별이 떨어져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3분의 1 깨어 있었던 샘물, 신부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던 교회 가운데 배도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나팔들이 불린다고 했죠. 근데 나팔들이 불리는 시즌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때지고 몇 번째인 때예요? 다섯 번째인 때인데 다섯 번째인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핍박이라고 했죠. 근데 그 교회 핍박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할 게 한참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어느 정도 하다가 제가 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면 4절부터 사단의 일들을 정확히 말해요. 시작부터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뭐를? 미혹을 받지만 이게 첫 번째인이잖아요.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이 깨지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하면서 이제 다섯 번째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이 우리에게 포커스지만 사실 요게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한대요? 미혹을 해서 교회가 핍박을, 진짜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도 미혹이고 마지막까지 계속 미혹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복음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계시록 8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보면 이 모든 말들을 종합적으로 종합해보면 교회에 엄청난 배도와 미혹의 시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미혹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넷째에 해와 달과 별,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해와 달과 별이 실제로 3분의 1을 기상 증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미혹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미혹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누구를 경배해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단 말이에요. 왜? 이 복음에 희석되기 시작하고 미혹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미혹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미혹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복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다섯 번째잖아요. 다섯 번째. 무조갱이 열리는데. 자,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내가 가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때도 잘못 해석했었는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지금 있는 거에 있는 데예요. 이 각오용이란 말. 저는 이 다섯 번째 나팔 때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앞에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바보같이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세 번째 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그 별,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이미 내려와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를 작업하고. 그리고 교회를 작업한 데 어디로 들어가요? 해와 달과 별, 이스라엘을 작업하고. 그 작업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무적행을 열기 시작해요. 무적행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스올 개념 나눴죠? 낙원이 있어요. 음부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 근데 무적행이 원어를 그냥 그대로 해석한 무적행의 뜻이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구렁텅이의 문이 열릴 때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는데 황충이 정확히 아니에요. 황충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황충 같기도 하고 말 같은 것인데 7절에 보니까 계시록 9장 7절이에요. 자, 보니까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뭐 같아요? 말.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영들은요, 준비하고 있어요. 뭐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영들의 특징이 뭐냐? 8절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정쟁터로 달려오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그게 메뚜기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데 특징이 뭐냐? 사람 얼굴 같은데 여자의 머리털, 음녀죠, 음녀. 이빨은 사자, 뭐예요? 한 영혼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이 사단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 사람들은 쫄개야, 쫄개. 쫄개 위에 누가 있느냐? 10절 시작.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야 이게 중요한데 그 전과 황충 같은 거에 뭐가 있대요? 꼬리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제,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요 미혹의 영이 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하는 이라는 게 아디케오라는 뜻인데 부당하다, 범죄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의인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근데 요 꼬리를 누구만 쏘예요? 임받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가 준비되지 않고 복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글이 아니에요. 진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들어가는데 이 군대의 특징이 있어요. 11절 시작. 그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에 뭐래요? 이 무적행의 사자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볼론이라. 제가 이게 사단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아니 사단이. 아볼론이라는 건 이 귀신의 고유 이름입니다. 아까 레게온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고유 이름처럼 사단은 사단 마귀가 이름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아볼론이라는 그 사단 밑에 있던 자가 무적행에 갇혀 있었어. 무적행에 그러면 무적행에서 사람들이 왔던 건 이 무적행에는 이 음부에는 누가 죽어요?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 여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천사. 이 적그리스도의 쫄길들 중에서 이쪽에 간 사람도 있어요. 누가 간 거냐? 자, 여기 보니까 타락하고 합법적으로 이들이 공중건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공중건세를 잡은 이 사단이 있고 거기에 군대 귀신장관이 뭐 레게온도 있고 이 루시퍼 밑에 뭐 여러 명 있겠죠.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룹장이 세 명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볼론인 거예요. 근데 그 아볼론과 아볼론의 제자들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땅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불법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 불법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통해서 뭐가 나왔다 했어요? 네피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자손과 뭐 하나님 믿는 자손이 결혼한 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네피림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뭐 때와 똑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요. 그 보세요. 이 아볼론이 이때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아볼론에서 네피림이 나왔어요. 자, 네피림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네피림이 또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딸을 낳아요. 근데 요걸 주님이 다 휩쓸어버리는데 그때 노아가 구원받잖아요. 노아와 네 명만 구원받아요? 몇 명이 구원받아요? 옆에 다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근데 함의 아내가 이거는 네피셜이지만 거의 정확할 거예요. 왜? 이 경우 수밖에 없거든.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요 네피림과 사람의 자손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딸이 나와 결혼해서 구스가 나왔고 구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님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바벨론, 뭐 아수르, 애굽, 블레셋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일곱 머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곱 머리의 일들을 이미 이때부터 요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고 거짓의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 6000년 역사 가운데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구약이 아니에요. 복음과 구약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므롯이 이렇게 하면서 니므롯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 이 니므롯부터 나온 그 후손줄 중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적그리스도가 꼭 유대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에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 척할 거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유대인으로 알 거예요.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유대인이 아닌 니므롯 자손 중에서 계속해서 그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요 이렇게 죽으면서 요때 요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이 천사들은 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얘네가 고의적으로 죄를 졌고 공의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 심판의 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이 흑암에 루시퍼는 안 갇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시록 8장을 자세히 보니까 갇혀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볼론이었어요. 이 아볼론의 군대가 갇혀있다가 루시퍼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 무적행의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언제? 요때 다섯 번째 나팔이 이 부러질 때 문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요 복음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요 미혹당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혹당하는데 이 미혹을 해서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어떻게? 노아의 때처럼. 자 보세요. 계시록 8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가보겠습니다. 9장에 가니까 7절에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뭐와 같대요? 말 같대요. 자 보세요. 이 파괴하는 파괴왕이 나왔어요. 11절에. 그렇죠?
아볼론이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가 나와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 적그리스도가 파괴자를 불러와가지고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중이들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중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해가지고 지가 하늘 전쟁에 두중이 때문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중이를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적행을 끌어와서 악한 영들을 통해 미혹을 해서 자신의 군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절 시작.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를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무슨 병대래요? 말을 타고 있대요. 2만만이 2억 명이래요. 요거 이 2억 명 정도 되는 영들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뭐요? 말들. 여러분 황충이 뭐와 같다 했어요? 말과 같대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 말이 뭐와 같대요?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서. 꼬리는 뱀과 같고 황충이 말과 같고 꼬리가 있었고 그게 이 말들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말들이 이제는 미혹해서 그 위에 뭐가 있느냐?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를 보니 사람과 하나 되기 시작한 거야. 사람 안에 들어가. 이거 누가 했던 짓이에요? 아볼론이 노아의 때 똑같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걸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세계로 바뀝니다. 종교적인 세계로 바뀝니다. 유에이제 영에 들어온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영화들 막 나오는 거 보면 그 막 마지막 때 뭐 디스토피아 막 이런 거 보면 다 종교적인 것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 종교적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에. 그 정신병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정신병자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정신병도에 자리가 없어요. 왜?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거야. 꼬리에 물려가지고 이 꼬리 가운데 뱀 가운데 장악당한 거야. 그래서 뭘 해요? 충동증 가운데 전쟁을 해요. 어떤 전쟁? 중동전쟁인데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요?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종교전쟁인데 저는 이게 이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한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 두중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탈을 뭐로 쓰고 나오느냐면 기독교를 쓰고 나와요. 기독교를. 이게 지금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음녀 말고 두 가지의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종교적 적그리스도. 이 니무롯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는 이 정치적 적그리스도. 두 번째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멸망에 가장해서 어디 앉혀요? 성전에 앉혀버리는 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로만 돼. 스가랴서에 보면 이 목자들에서 설명하잖아요. 두 목자 그리고 두 목자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꾼 목자가 나와요. 그래서 두 중인처럼 적그리스도 몇 명이에요? 세 명인데 음녀 말고 그 두 중인과 똑같아 보이는 두 명의 13장의 적그리스도 나오는 거야. 누가 두 중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언론이 다 속여버려요. 누가 이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얼핏 말했지만 이 중동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을 거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간첩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이 중동전쟁도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잖아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 못 움직여. 언론을 통해서만 소식을 알 수 있어. 이게 그냥 예수님의 재림처럼 꾸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난 자를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이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미혹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두 중이 죽었다 부활했나 보다. 이미 두 중이는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하고 이게 천년왕국이라 착각해요. 왜? 기술과 이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분 절대 무너질 것처럼 안 보여. 기독교를 섬기는 것 같은데 기독교 안에 회칠한 담이 돼서 다른 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 3년반 이게 놀라운 건데 전 3년반 때 종교의 시대는 회칠한 담인 기독교 시대입니다. 기독교 시대예요. 제가 예전에 이것까지 보지 못했는데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이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대가 올 거예요. 심지어 음녀, 교황도 부셔버리잖아요. 짐승 저기 두 마리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시대가 완벽하게 도래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 속상해. 뭐 홀로그램, 뭐 빔, 뭐 기적과 이사도 진짜로 행하지. 말씀 뭐예요? 용의 입인데 뭘 쓰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지.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8장 아 10 지금 9장 펴져 있죠. 계시록 9장. 자, 9장 한번 봐봅시다.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전쟁이 끝났어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죠. 그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 귀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 이성과 과학 시대에 귀신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이 시대에 갑자기 귀신을 섬겨 금과 은과 동과 목상과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해. 살인과 복술, 음행, 도둑질, 온갖 귀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해. 요 상태에 대해서 요게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니까 계시록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 나오면서 바벨론에서 뭐라고 말해요?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와 더러운 영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이 땅 위에 올라가 버린 거 올라가 버렸어요. 무적행 귀신들이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고 굉장히 주님이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미혹의 시대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주님을 왜 그토록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의탁한 말씀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건 왜? 미혹의 시대니까. 표적 갖고 몰라. 이적 갖고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목회자만 제가 금요일날 그 결론법에 나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다가온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시작하면 성령으로 끝난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성령을 시작해 육체로 끝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보라고.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 있잖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막 은사 행해 막 수많은 사람 행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은 것들에 귀신을 쫓아냈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겠지. 처음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시작했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은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드러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그냥 놔두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영이 떠나요. 근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은사는 그대로예요. 교회 규모는 그대로예요. 돈, 사람, 존경심 다 그대로예요. 근데 건세가 짐승으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 시작되고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뭘 적그리스도한테 뭘 분별 못해.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분별하면 돼. 가장 마지막 때를 외치고 가장 심부를 외쳤던 그 물에 영령이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요 한순간만 잠들어도요 바로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나눴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윗장막이 필요한데 다윗장막 아모스 8장 뭐라고 말해요? 다윗장막은 내 음성을 듣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땅이 불타고 바다가 불타고 야, 물 3분의 1이 사라졌어. 물이 없어서 기란고 물이 없어서 말라. 아니야 그거 다 육적으로 보여준 거고 영적인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기가 있는 거야. 미혹이 일어나기 시작해. 다윗 장막이 사라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예수님 초림 때 생각해보세요. 40년 400년 동안 여러분 선지자가 없었어요. 주님 음성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을 막 공격해. 야 음성 듣지 마. 기도하지 마. 방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환상 보지 마. 주님 음성 못 듣게.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으면 말씀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다니 음성을 모르는 가짜 양들이 넘쳐나. 그게 겉모습만 따라가서 내가 따라갔는데 뭐라고 말해?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많은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친밀한 신부의 영성이 지금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부의 영성 겉모습 보고가 아니라 중심으로
여러분 왜 미혹당하는 줄 아세요? 진리를 몰라서 아니요.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된 건 뭐냐면 진리를 많이 깨닫는 이런 거 아니요. 내 속에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믿냐 사랑이. 제들 말했잖아요. 성품적인 사랑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아냐. 그래서 마지막 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백성. 골방에 있는 백성. 주님과의 첫사랑에 돼서 겉모습 똑같이 해와도 아닌데. 왜? 어린 양을 음성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름일 줄 믿습니다. 이 첫사랑이 사라지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예언을 해도 많은 걸 행할 수 있어도 사람들 인정해도 다 넘어가. 왜 명예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왜 권력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왜 여자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가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말로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문을 두드린대. 아니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겠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 성전 안에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모습은 가지고 있어. 은사는 있어. 권능은 있어. 능력은 있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 이 자들은 다 미혹당합니다. 지금은요 내 중심을 점검할 때예요.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 따르고 있지? 첫사랑 다 경험해왔잖아요. 첫사랑 때는 그냥 예수님 좋아서잖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유가 바뀌어.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인데 뭔가 때문에가 바뀌었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점검해봐야 돼.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내 중심으로 가득한 자 이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누가 미혹당한 줄 아세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다 미혹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다 미혹당했어요. 제자들 다 미혹당했어요. 누구만 미혹 안 당해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자체로 사랑한 사람.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것 자체가 심이었던 사람. 그냥 예배를 오는데 형식적으로 오고 예배를 오는데 그냥 내가 뭔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트하듯이 오는 사람.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오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미혹은 진리를 알므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을 알아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떼어놓은 시간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씩 얘기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막 기다려지십니까? 요 예배가 일주일 동안 막 기다려지십니까? 하루에가 다 끝나고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내 영혼이 막 살아나십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원한 거예요. 마음, 중심, 동기, 주님 앞에 합한 사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금처럼 단련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곶감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두 증인들이 출몰할 때 이거를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스케줄 시간표 우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 언제 태어날지 모세 언제 태어날지 우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일어나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요 이 전쟁에서 지기 전에 어떤 시기 지금 이 이방인들이 준비되고 있는 마지막 시기 두 증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죽이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 대비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미혹과 엄청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거룩한 신부, 이방인의 신부가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이 준비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기에 주님이 마지막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명예와 사람과 내가 좋아했던 것, 달콤하게 느꼈던 것, 모든 선악과 이젠 정말로 정리해야 될 때예요. 이방인은요, 이방의 신부들은요,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이 딱 명했을 때 떠날 수 없어요. 왜? 목숨이 걸려있거든. 내가 어떻게 쌓아놨던 게 있거든. 아브라함처럼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 놓겠어요? 못 나요. 그 사람은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점점 성경을 더 연구하고 보면서 너무나 이게 탁탁탁 맞아떨어져요. 저에게도 엄청난 경각심이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엄청난 경각심이 다가왔어요. 왜?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신부 첫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위해서 신부의 영성을 준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어쩌면 이 자리에 먼저 넘어졌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좌절 가운데 내가 알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넘어진 자인데, 나도 이렇게 부셔진 자인데. 아니요, 주님은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회개. 왜? 주님이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그 불법 준서를 불태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전쟁에 나아갈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을 주님이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과 일본 가운데 주님이 찾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동쪽 끝에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있는 신부를 정신을 차리고 신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락을 만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십시오. 주님, 단순히 용사로 나아가는 것 아닌 하나님 앞에 그 눈물과 그 경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단순히 돌파의 찬양, 돌파의 예배 아닌 깊은 예배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성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가운데 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내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을 향한 결단이 아닌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중심과 동기가 오직 주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성령의 소낙비와 같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